올 2분기까지는 장이 좋다. 3분기에는 네. 조정이고 4분기에는 좀 반등할 것이다. 근데 올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주가 지수가 높을 것이다. 2700, 800 근처까지도 간다. 누가 닥터 둠이래 교수님 보고. 제가 잘못했네요. 경착륙. 연착륙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 많이 또 질문 받으셨을 예, 거고 근데 예. 요즘에 이제 미국 경제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갑자기 무착륙, 노랜딩 예.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예. 개념이 뭔지도 또 궁금하고 아직도 이제 경착륙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예, 저는 경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연착륙, 경착륙, 무착륙은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이 노랜딩이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제가 미국의 잠재 GDP를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요. 네. 잠재 GDP는 노동, 생산, 뭐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실제 GDP는 잠재 GDP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합니다. 근데 실제 GDP가 잠재 GDP 2에 있을 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초과하니까 인플레 압력이 존재해요. 실제가 잠재보다 높으면은 아, 네. 좀 과열됐다. 네, 과열됐다. 그러면 네. 중앙은행 금리 인상하고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경착륙이다. 하드랜딩했다. 그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소프트랜딩했다. 그다음에 롤랜딩이라는 거는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에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아,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서 계속. 예. 아. 사실 그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이게 지금 잠재 GDP는 제가 미 의회에서 추정한 겁니다. 잠재 GDP는. 네. 그런데 올 1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는 제가 블룸버그 예상치를 한번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예. 작년 4분기부터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지금 0.5% 밑에 있어요. 지금 노랜딩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밑에 있다는 거죠. 지금 노랜딩도 네. 아니다. 근데 블룸버그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올해 연간 0.5% 예, 성장?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 GDP가 잠재 GDP 4분기에는 2.5% 밑으로 떨어져요. 예. 그거는 하드랜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로랜딩 이거는 1.4분기 특히 그 1월달 고용이 워낙 좋게 나오고 뭐 소매 판매 좋게 나와서 예, 그런 단어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로우랜딩, 소프트랜딩도 아니고 아마 2분기 가면은 하드랜딩 했다. 3분기 가면 이런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 거냐. 사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 71%거든요. 예, 예. 전체 GDP보다 71%를 차지한 소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인데요. 이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정체됐다면 작년 미국 경제 성장 2.1%가 아니라 0.2%라는 거죠. 예, 거의 뭐 네. 성장 없을 예. 뻔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예. 예, 저는 뭐 소비가 2분기, 3분기 들어와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임금 오르는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가계 저축률이 3.3%입니다. 작년에. 네. 2000년부터 장기 평균 6.7%거든요. 예. 가구 평균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저축률이. 예. 그리고 2005년 2.9%였는데 2005년 이후 최저치예요. 예,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준 돈, 번 돈을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음흠.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국 주가 떨어졌고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역의 자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를 작년 3월부터 인상했는데 제가 분석해 보면은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한 1년 정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예, 예. 작년 3월부터 올린 금리 인상이 오늘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는 소비가 2분기, 3분기 감소하면서 아마 미국 경제가 블룸버그가 예측한 것처럼 연착륙보다는 심한 경착륙은 아닌데 경착륙에 가깝다. 사실 심한 경착륙은
2002년 2분기였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줄었어요. 2020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이 차이를 아웃 갭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쓰는데요. 뭐 한국은행은 GDP 갭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아웃 갭이라고 실제하고 잠재 GDP 이 차이가 아웃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때 2020년은 완전히 경착륙했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GDP 중 아웃 갭이 계속 마이너스가 확대되거든요. 4분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미국 경제가 약한 경착륙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경착륙이면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우리도 작년 4분기부터 지금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전분기 마이너스 0.3%인데 아마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 많이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감소하는데요. 뭐 2월도 보니까 지금 오늘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는데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14.9% 정도 감소했거든요. 거의 15% 감소하고 있죠. 뭐 수출이 우리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출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죠. 우리 경제도 지금 사실상 실제 GDP가 이제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전에 했던 말 오후에 다를 수가 없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다를 수가 없는데 썸네일 다는 거 보면은 헷갈리게 달아가지고 도대체 교수님 요즘 장이 빠진다는 거야 오른다는 거야 이게 막 헷갈릴 정도인데 우리 장이 우회될지를 한번 끝에 도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저 결론부터 작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 2분기까지는 장이 좋다. 2분기로 하면 6월까지는 특히 5월까지 한 5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3분기에는 조정이고 4분기에는 좀 반등할 것이다. 근데 5월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주가 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일관적인 저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5월까지 저 이야기 듣는 사람은 그냥 썸네일하다가 그걸 좋다고 하고 제가 6월 7월, 8월 가서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딱 원하는 부분만 그걸 제목을 달아서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5월쯤에 높아졌을 때 좀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이네. 근데 뭐 3분기에 그렇게 많이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조정. 2분기에는 저는 상당히 장이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다른 두 분이 진행했는데요. 뭐 2700, 800 근처까지도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3분기에는 교수님이 2700, 800까지도 갈 수 있다. 지난번에 나와서 여기 와서 그런 말씀 드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3분기에는 좀 조정이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해서 뭐 우리 작년에 봤던 거기까지 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뭐 주가 지수가 작년 9월에 2135 저점을 쳤는데 그게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뭐 시작하자마자 2200이 잠깐 깨졌었죠. 2180. 그게 올해의 저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닥터 둠이래 교수님 보고.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씩 좀 최근 지표로 갖다 우리 교수님 워낙 또 뜯어보시니까 아니 지난주에 유난히 미국 CPI, 뭐 PPI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또 나오는 PC 물가 지표도 어떻게 될까 좀 여느 때보다 관심이 많은데 아니 이게 좀 아직까지 인플레 이제 파월 의장의 그 디스인플레이션 진단이 좀 성급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추세는 꺾이고 있죠. 작년 6월을 추세는 꺾이고 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반기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 소비가 위축되니까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그래서 사실 연준이 더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그냥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 저녁에 발표하던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거는 저는 뭐 12월 가면은
거의 2%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나요? 예. 그다음에 근원은 조금 더 둔화돼가지고 한 3% 안팎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예. 그래서 요새 뭐 물가 때문에 또 당장 FOMC 조만간 열리는데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뭐 당초는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런데 또 0.50%로 갑자기 좀, 또 이제 예, 그런 예. 견해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0.25%포인트 올리고요. 뭐 한 번 정도 더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분기에는 금리를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우리 교수님도 연내 금리 인하 예, 하시구나. 뭐, 이것도 계속 뭐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흔히들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예, 그러죠. 예. 예.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섰느냐 밑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가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5%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물가 상승이 낮아지니까 4분기 가면은 예,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이 3%대 중반으로 떨어집니다. 네. 적정 금리. 예, 적정 금리 수준이. 아. 물론 여기에 꼭 맞게 연준이 통화 정책을 운영한 거 아니지만은 과거 보면은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4분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지금 교수님 지금 차트에 파란색 연방기금 금리는 지금 이제 실제 금리 실제 금리 4.75까지 와 있고. 예. 좀 주황색 예. 적정 금리는 그러면 저 조금 더 길게 나간 거는 추정치인가요? 예, 제가 추정치고요. 예, 제가 그 올 분기별 경제 성장률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뭐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네, 네, 네.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예, 예. 예,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적정 금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 특히 그 앞으로 그 2분기, 3분기 소비 데이터가 앞으로 봐야 될 텐데요. 뭐 저는 4분기에 이런 걸 보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연준이 금리 팍팍 올리다가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경우가 교수님 주로 갑자기 경기가 확 가라앉거나 아니면 증시 같은 자산 시장이 좀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럴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이런 식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조금은 또 경기 측면에서나 자산 시장 가격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뭐 마냥 밝은 소식은 아니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미국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주가도 한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반기 우리 이거 주가 충격은 미국에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목 GDP 등으로 추정하면 적정 주가가 지금 가소평가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제가 버핏 지수나 명목 GDP나 가계 뭐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 이런 걸 고려하면 아직도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 미국의 S&P 500을 예,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거든요. 이렇게 추정하면은 올해 명목 성장률 3% 예,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되더라도 예, 적정 수준이 3,5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지금도 미국 주가가 한 10% 정도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와서 이 과대평가 정도가 해소되면서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그렇고 이제 준비하신 장표 보니까 주요 주가 지수 관련해서도 나라별로 좀 정리해 놓으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예, 작년에 보면요. 우리나라 그 코스닥 지수가 34% 하락해가지고 러시아 자금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25%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작년에 러시아, 인도, 러시아는, 브라질. 러시아는 뭐 전쟁 일으킨 나라라 치고 제외한다면 우리가 코스닥이 금메달이네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은메달인데요. 근데 예. 그것들이 올해는 올라가는데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올해 지난주 2월 17일까지인데요. 딱 뒤집어졌네요. 예, 그러네요. 딱 반대죠. 예, 코스닥이 14% 올라서 예, 제가 보는 세계 주요 주가 중 1등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프랑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나스닥이 많이 오르고요. 우리 코스피도 평균보다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 예. 예, 떨어진 데 대한 상대적 예, 반등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그래프를 보니까 결국에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좋아도 다 돌고 도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많이 떨어지면 오르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아,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아니, 올해 좀 딱 보니까 장, 지금 가져오신 네네네네. 표에 2022년 보니까 작년에 다들 그 곡소리 나는 와중에 플러스 난 데 보세요. 예. 제일 오른쪽에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예. 이랬는데 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금년 되니까 브라질은 마이너스네. 그렇죠. 인도도 거의 오른 것 같고. 네, 작년에 많이 오른 나라들은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지켰던 나라들은 네, 부진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 주가가 저평가됐으면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주식을 뭐 3분기 조정 거치겠지만 그래도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가가 명목 GDP에 비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4% 저평가됐거든요. 현재요? 예. 네. 시간이 가면은 이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평가된 것들이 추세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제가 주식 비중 좀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월까지 늘리면 될까요? 또 냅다 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슬슬 4분기쯤 들어가면 될까요? 네. 공격적이 오늘 오랜만에 가지고. 어, 그러니까. 워워. 네. 워워. 자체 워워 하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 2,500 이 밑으로도 잘 빠지지도 않는 거는 확실히 이렇게 느껴지는데 위로 탁탁 치고 가는 맛도 아직은 손맛이 안 느껴져 가지고요. 예. 저는 뭐 3월 중순까지는요. 네. 뭐 1월 예상보다 좀 크게 올라가죠. 좀 조정을 보이려고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2,40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러나 4월, 5월 가면 한번 탄력적으로 오를 것이다. 예, 그런데 항상 제가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지만. 네. 아, 교수님도 예. 참 억울하신 게 많으셔. 예, 이거는 네. 제가 만든 그 통계청의 선행지수를 기반으로 제가 만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근데 제가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제발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네. 예, 제가 예측해 보니까 2001년 6월을 정점으로 제가 만든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떨어졌어요. 예. 통계청 것도 예. 마찬가지죠. 예. 근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이게 올 3월을 저점으로 증가하게 나오거든요. 3월을 저점으로 예. 이제 다시 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지표가 나오면 매월 모델에다 예측 오차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를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다시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한두 달 차이가 저점이 네. 달라질 수도 있나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제가 뭐 4, 5월 달에는 주시장이 한번 좋을 거이다. 근데 네. 뭐 크게 올랐다가 또 오른 데 한 좀 반등, 뭐 반락 정도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게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예, 그동안 10년 국채 수익률이 1년짜리보다 낮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 최근 3일 동안 보니까요,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1년짜리보다 높아졌거든요. 높아졌어요. 예, 장단기 네.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별 그 장단기 금리차를 계속 보면서. 예, 선행지수가 오를 수 있구나. 예, 점차 제가 이거는 제가 모델에 나온 수치인데 확신이 좀 드는 거죠. 네. 예. 저는 교수님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요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어느 게 먼저 움직이나 싶어서 보니까 그래도 증시가 조금 더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빠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저렇게 한 3월 정도에서 저 순환 변동치가 바닥 치고 돌 거라는 것 같다가. 시장은 이미 좀 반영을 한다라고 봐도 뭐 무방한 그동안에 예. 그동안의 흐름이 거의 같으니까 예. 저기 이제 순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저기 여기서 더 푹푹 안 꺼지기만 하면은 뭐 장은 예, 지지될 그렇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올라갈 것인가? 사실 저는 올해는 현재 경제 지표는 보지 말자. 현재 경제 예. 지표는 현재 경제 지표 수출도 나쁘고 뭐 산업 생산 나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런데 올해는 장단기 금리차 등 선행 지수 등 미래 경제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를 보자. 뭐 작년 뭐 재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해 가지고요. 네. 이걸 떨어진 것만 보신 분들은
올해 주식 투자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네, 네. 겁이 나서 경제 결이 낮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네. 네. 그래서 현재 경제 지표 뭐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다. 올 2월 수출이 마이너스 폭이 뭐 15%다. 이런 건 보시지 말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측해 보면요.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 폭은 한 3월이 저점일 것 같습니다. 수출이요? 예, 전년 동월 대비 한 마이너스 폭이요. 한 16% 정도 가가지고요. 2월에 지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3월 마이너스 16%고 4월부터 마이너스 폭은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증가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 증가율하고 이 코스피 변동률하고 보면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거 지금 안 그래도 일평균 수출과 주가의 슬라이드도 있는데 저는 교수님하고 여러분 이렇게 방송하고 또 교수님 강의하신 거 들으면서 저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각인이 돼가지고 수출이 지표 나오면은 저거 살피고 있는데 저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거의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이쪽 이 지표 악화도. 예, 전년 동월 대비 이거는 뭐 수준 자체를 그려놓은 건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올 12월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 전망을 해놨거든요. 아, 초록색은 예, 예. 전망하신 거. 예. 2월에 제 일평균 수출 금액 전망치가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 15.7%예요. 예. 네. 예, 그런데 오늘 20일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14.9%. 뭐 재상보다는 약간 마이너스 폭이 조금 축소된대요. 아마 올 말까지 가면은 뭐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수출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요. 예. 그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됐다는 거죠. 수출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2021년 6월에는요. 이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의 약 36%나 가대평가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는 뭐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대평가 정도가 완전히 해소되고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 수출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움직인 경우가 드문데 우리는 재작년 여름부터 8월부터 예.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먼저 올렸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러한 어떤 통화정책 이거는 결국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갖다가 혹독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 사실 너무 많았죠. 예, 너무 높았죠. 예, 저는 뭐 이번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잘 운영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은이 뭐 작년, 재작년까지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예,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자산가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음흠. 이게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0.5%까지 내리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정책 당국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불균형 금융 불균형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또 저 금융위 같은 데서는 은행한테 대출 좀 규제하라. 네. 이런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라는 게 사실 연착륙이라는 게 없죠. 경착륙입니다. 주가가 제가 36% 가대평가됐다. 아까 일평균 수출에. 지금 10%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가에는 오를 때는 항상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한다는 거죠. 저는 집값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집값도 가대평가됐는데 지금 가소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예. 주가는 이미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집값은 아직도 좀 더 멀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